반갑습니다.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요. 제가 시컬펌을 할 건데 약간 조금 더 탄력이 있겠죠. 해서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아쿠아 프로틴 A로 5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염색 모발이시고요. 또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염색을 그러니까 새치 커버를 했던 모발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곱슬이 친수성 곱슬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기존에 또 했던 모발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죠. 그럴 때 아주 쉽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아이롱이나 열펌을 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모발 진단입니다. 그 모발 진단에 맞춰서 펌제를 사용하신다면 훨씬 더 좋겠죠. 자,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모발과 버진이 새로 생겼을 때의 이 복잡한 관계에 있을 때 원장님들이 전처리나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시는데 전처리하는 그 시간에 저는 그냥 바로 펌제가 들어가요. 그래서 기존에 되어 있었던 우리 펌을 했었던 매직을 하고 아이롱 펌을 했던 부분에는 제가 C3에다가 아쿠아 프로틴 A를 세 펌포 넣었어요. 넣고 이 버진 부분 있죠. 버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C1 강 곱슬 펌제예요. C1에다가 아쿠아 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자,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저는 바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펌제와 여러 가지 시술했던 부분에는 제가 C3를 이렇게 젖은 모발 상태에서 도포를 했어요. 이 상태에서 버진 이 부분이죠. 새로 나온 모근에서 중간까지는 C1에다가 아쿠아 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젖은 상태인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듬뿍. 네. 그러니까 어떤 민감하게 도포하는 게 아니라 듬뿍 편안하게 도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셔서요.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움직입니다. 하시고요. 저는 열처리 10분을 할 건데 이렇게 뭉쳐놓지 마시고 이렇게 펼쳐주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도포하고요. 10분 뒤에 열처리 할 거예요. 그리고 10분 뒤에 다시 한번 펌제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2차 열처리 했고요. 2차는요, 자, 제가 지금 이게 염색된 모발이고, 예, 이 부분은 버진이고, 이 부분은 이미 했던 머리인데,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보시면 C1 있죠. 네, 강곱슬 펌제예요. 이 친구에다가, 파워 두 펌프 하고요. 또, 여기 보시면 오일 있어요. 오일 두 펌프를 넣었어요. 해서 잘 이렇게 믹스하신 다음에 바로 강하게 제가 연화를 보겠습니다. 그래도 손상은 없습니다. 자, 원장님들이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방법 네, 알려드릴게요. 네. 자, 연화를 실패를 해서 힘들어 하시는 것보다 네, 저처럼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더 확실해요. 그러니까 연화를 보실 때 손상모발이니까 염색모발이니까 내가 네, 손상모를 써야 되겠다 하시면 실패 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저처럼 일단 베이스에 약한 펌제를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서 강한 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피카 제품을 가지고 한번 편하게 원장님들이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요. 전체적으로 도포하고 나서 5분 뒤에 샴푸하고 나와서 바로 마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제가 트리플 연화라 그래서 샴푸실에서 담수하고요. 폴리필 마스크 오일에서 리페어 크림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면 되는데 제가 어떻게 또 연화가 잘 됐는지 좀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원장님들도 확인하고 싶고 짠! 이렇게 쫙 쓰죠. 그럼 연화가 된 거입니다. 자,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제가 어떻게 돼요? 뿌리를 살려야 되는데 뿌리 굉장히 쉽게 정확하게 극대화시켜서 살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피카는 아이롱이 길어요. 그죠? 굉장히 길죠? 근데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 친구로 해서 제가 뿌리를 살릴 건데 자세히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두상이 이렇게 평평한 직사각형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짧은 아이롱으로 하셨을 때 이 파트를 다섯 파트로 나눠서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저희 피카는 이 아이롱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그대로 슬라이스를
그냥 그대로 뜰 거예요. 네, 자 보세요. 길게 두 쌍에 맞춰서 그대로 길게 와우. 네, 이렇게 길게 해서 네, 그래서 자 보세요. 이대로 그냥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셨을 때 그러니까 각도를 이렇게 많이 제껴서 여기다 아이롱을 하면 뿌리가 많이 살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거는 금방 주저앉아요. 자, 천추각도 그대로 예, 90도 두피에서 그냥 그대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13mm 굉장히 길죠? 이 13mm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예, 45도 글로브 45도에서 한번 눌러주세요. 네. 자, 여기서 그 다음에 90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쫙 빼시면 두상 각도에 따라서 그냥 얘가 그라데이션이 생기면서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렇지만 저는 더블로 항상 뿌리를 살려요. 그래야 뿌리가 굉장히 더 자연스럽고 예쁘거든요. 이 판넬 그대로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16mm, 아까는 13mm로 했잖아요. 16mm로 그대로 이 판넬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45도, 글러브가 45도에 가서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90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쭉 빼주시면, 네, 어때요? 두상의 각도에 따라서, 예, 네, 자연스럽게 뿌리가 사는 거예요. 이게 저는 더 정확한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위적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어떤 뿌리 살리기는 오래 가지도 못하며 또 어색해요. 스타일링 자체가. 지금 이렇게 저희가 두상이 이렇게 곡선을 타고 있잖아요. 이 곡선에 맞춰서 그냥 이 아이롱의 긴 거를 가지고 이 두상에 맞춰서 뿌리를 살린다면 굉장히 굿다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 네. 수분 조절을 할게요. 네, 수분 조절을 폴리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수분 조절을 물로 하셔도 가능해요. 하지만은 물로 수분 조절을 하시면 수분 폭발이 일어나서 머리 끝이 경화가 될 수가 있어요. 자, 19mm. 그래서 폴리를 분사를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수분 조절 하시고요. 자, 잡으신 다음에 자, 피카의 덮개 아이롱. 이 친구가 저희 효자 매뉴얼이거든요. 잡고 쭉 당겨주세요. 당기시면 예, 볼륨감도 많이 생기고요. 결도 잡아주고 쫙. 네, 약간 곱슬기도 있다고 하셨죠? 자, 이 상태에서 끝에서 네. 자, 여기서 수분이 건조가 돼야 돼요. 조금만 기다려주셨다가 네. 만약에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안 올라온다, 지금처럼. 그럼 어떤 거예요? 예,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된다는 거죠. 수분이 건조가 되고 나면 예, 얘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오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자, 덮개 아이롱, 짜잔! 효자 매뉴얼인 덮개 아이롱을 이렇게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다려주시고 손잡이를 반바퀴만 돌려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확실한! 내가 확실하게 아이롱을 하면서 웨이브에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시면 정확한 릿지와 정확한 웨이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덮개 아이롱 한번 연예인 펑기 한번 활용해 보시라고 하고 싶고요. 자, 저는 이게 지금 보시면 한 판넬로 잡았어요. 네, 이 길게 파트를 두 파트로 나눈 게 아니라 네, 전체 두상을 한 판넬로 이렇게 한 파트로 나눠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탄력 굉장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지금 보시시죠? 폴리를 이렇게 앞뒤로 살짝 이렇게 분사하셔가지고 예, 수분 조절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잡으시고요. 너무 쉬워요. 너무 재밌고. 자, 19mm. 네, 19mm로 제가 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으시고요. 자, 끝까지 이렇게 해서 수분 조절하세요. 그 다음에 잡으세요. 그 다음에 짜잔, 연예인 덮개. 네, 효자 매뉴얼이죠. 쫙 당겨주시고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잡으신 다음에 자, 쭉 네, 재밌어요. 연예인 덮개 가지고 아마 이렇게 하시면 네, 볼륨감도 있고 결감도 살려주고 네, 굉장히 좋아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잡으신 다음에 자,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자, 수분이 건조가 되면 네, 자,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천천히, 네, 천천히. 자, 안 올라올 때 강제로 돌리지 마시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이 친구가 싹 머리카락이 수분이 건조가 되면서 머리카락이 머리카락 사이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다려주시고, 네, 하나, 네, 둘, 됐죠? 싹 다려주시고, 여기도 하나, 한 바퀴, 두 바퀴, 워낙 기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싹 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한 번 또 다려주실게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판넬을, 네, 열의 면적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마지막 판넬이에요. 네 번째인데, 폴리 분사하시고요. 빗질 예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19mm를 쫙 빗질을 하신 다음에, 예, 잡으세요. 그 다음에 연예인 덮개 덮으시고 쭉, 네. 곱슬도 있으시면서, 예, 또 숱이 없으셔서 약간의 볼륨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빗을 딱 아이롱에 붙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상태에서, 네. 자, 이렇게 천천히 빗질을, 네. 예. 자, 빗이, 예. 끝이 글러브 안으로 들어갔죠?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손잡이를 이렇게 올려서 마지막이라 제가 조금 더 웨이브를 주고 싶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싹 다려주기 두 번. 그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자, 이렇게 쫙 다려주시고, 다려주시고. 그 다음에, 예, 이렇게 펼쳐서, 네, 내 앞으로 놨다가 쫙 펴시면 다 됐어요. 앞쪽에 하나, 양쪽에, 예, 하나. 계속 밑에 네 개. 해서 일곱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자, 중화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지금 중화하고 샴푸하고 나왔습니다. 자, 샴푸는요. 저희 여기 보시면 컬리 앱솔루트 샴푸 있거든요. 그러니까 웨이브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샴푸를 썼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아르간 케라틴 단백질이 있거든요. 요 친구로 해서 제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드라이로 해서 마무리해서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